내가 당신이 되겠어요. 뭐라고? 나의 모든 계획은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이수연, 당신이 되어서 그 소설을 끝내고 당신도 살아가는 거죠. 잠깐. 그러니까 자네가 내가 되겠다? 그리고 당신이 내가 되고.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? 우리는 결코 서로가 될 수 없어. 맞아요. 그러니 내 계획도 알 리가 없고 소설을 완성할 수도 없겠죠. 우린 결코 서로가 될 수 없어요. 하지만 추측할 수 있겠죠. 추측. 재밌네. 자네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. 내가 자네였다면 분명 그렇게 썼을 거야. 선생님, 이건 그저 그런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. 욕망에 관한 이야기죠.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? 인호요. 강인호. 내가 자네에게 기회를 주지. 기회. 불가능한 걸 이루면 그에 마땅한 인내가 필요해. 거짓도 진실이 될 수 있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. 소설의 다친 인물에 서봤어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필요해. 서로의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난 너에게 더 깊이 다가가. 내가 너였다면 나를 죽이지 않을까. 위험하고 잔인한 상상. 만약에 내가 너였다면. 내가 강인호가 돼서 얻는 건 뭐가 있지? 소설을 마무리할 수 있겠지. 어때? 이건 그냥 거래야. 너의 소설 완성을 위한 손해볼 건 멀잖아. 시도해볼 만한 위험하고 위대한 말. 내가 얻는 건 뭐지? 이 과정의 결과. 참담한 하루가 빠르게 지나간다. 난 소설을 마무리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강인호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, 강인호는 내가 되겠다는 제안을 했다. 우린 서로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. 그리고 소설 속 원고지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. 우리는 서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. 서로의 말, 손짓, 걸음걸이, 표정. 그리고 생각까지 훔쳐보기 시작했다. 이 방법은 절망과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정신의 승리였다. 이제 어디에도 없어 나. 그래서 너 천천히 아주 자주 조금씩 아주 자주 천천히 고통의 시면 속으로
진정한